오늘은 백양산 산암사였습니다. 네. 부산 사찰하면 예. 맞죠? 아. 고바이. 고바이. 올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산암사 보니까 야 좋네라고 하시더라고. 등산부터 시작하네 하시더라고. 등산객들이 많으시더라고 백양산. 네. 백양 오늘 백양터널만 지나댕기지 백양산이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 부산의 백양산에 사람들이 많이 등산하시더라고. 여기 또 뒤에 바위가 좋아서. 신랑화랑 국선들이 여기 수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천년고찰이라는 거. 도시나 등산해야 된다는 거. 네. 부산 사찰의 특징이죠.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기억됩니다. 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산지 맞습니다. 줄이 있네요.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올라오네. 또, 야, 줄 있는 또. 사찰을 처음 봅니다. 등산도 아니고 유격인 유격. 입구부터. 그렇지 입구. 그러니까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 바로 대웅전이 보이더라고. 어 맞아요. 바로 얼음 뵙겠습니다. 네. 새로운 거 발견했습니다. 네. 부처님한테 편지 쓸 수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있네. 빨간 우체통. 어, 우체통이 있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마음의 깊이는 돈하고 다르잖아. 네. 크게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대웅전 앞이니까 어른들 기도 들으러 많이 오시니까 여기 우체통에 손 넣고 관세음보살님 뵈러 가겠습니다. 절절절 흐릅니다. 네. 지금 완전 녹수로 크고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좋은 물 먹으러 갑시다. 네. 아까는 저기서 물 먹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용왕당 있으면 저기 용왕당 앞에 거기 샘물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만 폭포가 있네요. 새롭게. 네. 앞에서 물을 드시고 와야 됩니다. 자, 봄인 것 같습니다.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진달래 아니에요? 먹고 죽으면 철쭉이고 먹고 살면 진달래입니다. 그래. 폭포가 있고 맞죠? 어.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네요. 진짜 알라이트는 극락전 이렇게 그랬더라고. 극락전에 그 옛날 외국아 쳐들어와갖고 불성을 훔쳐갔대요. 무거우니까 진의 성사에 버려간 거야. 아, 또 절해버렸네. 무겁다는데 그냥 버려가니까 잘못 재받을 것 거라고 성사에 버렸대요. 버려서 그 불상을 다 찾아온 거지. 네. 찾아오고 모시니까 이렇게 관광을 했다는 거야. 아. 그리고 거기 극락지는 모셔있대요. 그래요? 불상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영험하다네. 네. 좋은데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국선이 또 바위에서 홀딱홀딱 술을 하셨다 하시니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절속이 절을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길이 너무 좋아서. 네. 야, 더 좋은 데로 가봅시다. 예. 다 좋지만, 그래도 더 좋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국선이 수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국선이 원래는 그 시작이 풍월주라 그래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신과 같이 하기 때문에 원래 무속인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 산신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받아서 그렇게 화랑도가 개성됐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서 수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화랑이 수련했다는 데는 무속터라는 거야. 길터. 화랑이 기도가 수련했다는 분은 수련하셨던 곳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운이 좋은 명당 기도터랍니다. 같이 한 몸이 돼서 전쟁을 하고 그 좋은 기운에서 기도도 드리고 수련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칼을 받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김유신이 칼을 받았잖아. 그걸 삼국통일을 했잖아. 네. 그런 기틀을 마련한 한 곳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잠도 그렇고 신선사가 칼도 받으신 다 좋은 우리나라의 영험한 기운이 있는 산신신앙이 있는 기도터입니다. 산신신화는 요 산신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산신도 좀 보시대. 산에 신을 모시는 그런 원래 토템이 있었답니다. 네. 원래 신앙이. 근데 불교가 계속 들어왔잖아. 네. 그럼 융합되는 과정에서 요 산신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납니다. 산신은 외친 건 아니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산신입니다. What did you say? 요만큼 또 거짓말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죠.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은 참아서 쑥하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뛰쳐나갔잖아.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곰족이랑 호랑이족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곰족은 융합이 됐고 네. 호랑이 실에서 나갔다는 거거든. 단군이 첫 마사달로 산신이 되거든. 우리나라 첫 번째 남자 산신님이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마사달 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산신이야. 그리고 그 여자 산신은 마고 할매는 요 다음 편에 알겠어. 너무 깁니다. 마고 할매 이야기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 마고 할매거든.
그 전에 남자 단신의 시작이 단군 할아버지야. 네. 그 단군 할아버지가 그 도망간 호랑이들을 같이 포용하려고 보통 한 마리면 인데 여기 여러 마리 있더라 이거. 네 마리 있던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그 호랑이 세력들을 융화하려고 같이 단신가에 가면 단군 할아버지 옆에 호랑이가 예쁘여라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호랑이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랍니다. 불교를 배우면 불교를 배운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기 보니까 적어놓을 수가 없죠. 맞죠? 우리가 그 초도 안 적게 돼 있고 우리 공양미도 못 적게 돼 있어서 오늘 구독자 기도는 부처님한테 편지를 쓸까 합니다. 맞죠? 마음의 편지 쓰러 갑시다. 오늘 기도드릴 구독자님은 이필림님입니다. 오늘은 반대처럼 초에 적을 수도 없죠. 맞죠? 네. 그래갖고 뭐 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새롭게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곳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소원지를 썼습니다. 네. 그 이필림님은 1년 전에 불교 입문도 하셔서 제가 최 유튜버랍니다. 이야. 이야, 강아버지 팬이 한 분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네. 작은아마 전달하고 또 이 새롭게 또 이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네. 더 빨리 갈 줄 혹시 압니까? 예. 옛날 편집일 때 편지 우편물 두 개 붙이면 빨리 갑니다. 오늘 요 이필림 또 소원 성취 빨리 했으면 좋겠고 네. 새롭게 우체통에 넣으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체통 내려가면서 우체통이 기도를 해야 돼? 대웅진이 기도해야 돼? 요거 애매합니다. 요거 좀 고민해보고 우체통 넣고 대웅진들한테 다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한 달에 두 번씩 축원을 해주신대요. 그렇죠. 네. 우체통에 넣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이 만발한 봄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간에 가득 비치시고 햇빛은 제물 말로 가시고 다들 힘든 시기에 따뜻한 봄 햇살처럼 간에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산철에서 뵙겠습니다. 네. 금성입니다. 다 행복하십시오.